죽고 싶은 사람만 보세요. 일단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선 며칠이라도 굶어보세요. 아마 배고파 죽을 겁니다. 혹시나 죽지 않았다면 며칠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왕창 먹어보세요. 분명 배터져 죽겠지요.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길거리 나가서 담배 빌려달라는 어린 놈을 보세요. 기가 차서 죽습니다. 아직도 살았나요? 500원만 투자해서 즉석복권을 사서 긁지 말아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도 살았다면 힘차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이리저리 안 되면 홀라당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좋습니다. 분명 쪽팔려 죽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면 마지막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청소껏 불러보세요. 이젠 님은 환희와 기쁨에 넘쳐 죽습니다.